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선포, 악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술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다시 말해서 그것은 말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. 근데 요즘에 인터넷 같은 거 보게 되면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자살도 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정말 샘플,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고 해서 그 개인만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운동은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운동이 우리 서울,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들고 또 육신의 삶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, 이런 운동이 점점 더 크게 확산되고 발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좋은 말 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많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복된 현상이 자꾸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